만나보겠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여러분과 나를 요한 웨슬리를 마틴 루터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구속의 사역을 그리고 화목 제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서 한 평생을 소비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한 생을 바칠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양자 태길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짧은 한 생을 헌신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해보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위하여 죽을 대상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불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방법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요 바로 이 불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기의 경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뜻대로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는 이 온 세계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이 복음과 함께 자신을 묶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북에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제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랍니다. 많은 역경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헐벗음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 내 자신을 싣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던져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하십시오. 않고 우리가 이슬람의 특세에 대해서 배우고 플루리즘의 대책을 세우고 문화인류학을 많이 배우고 전 세계 동향이 빠삭한들 그런 날카로운 분석만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주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전이 구체적인 응답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대회를 끝나기 전에 내가 초점을 맞출 선교의 영역, 지역 아니면 부족, 종족 그것을 하나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Future of missions is urban. The future of missions is urban poor. 선교의 미래는 도시이고 도시 선교의 미래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입니다. And what is God's way?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It's Jesus way.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And what is Jesus' way?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To fight the battle by prayer. To deliver from the fire, He will rescue those who serve Him when flames are burning higher. God is able. God is able to deliver from the fire.
the children say. So then he turns to Timothy. 그다음에 그는 디모데에게 또 말씀합니다. Now Timothy, he said, keep fighting. 디모데야, 너는 계속해서 투쟁하라. Keep running. 계속해서 뛰어라. Do it by the rules. 그리고 규칙대로 뛰라. Don't cheat. 속이지 말라. Fulfill your ministry. 너희 사역을 끝마치라. 하나님의 은혜. Please do not be afraid of the future.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Please do not be afraid if you fail an exam. 지금까지 공적인 헌신을 해본 일이 없던 분, 표현을 한 일이 없었던 분들, 그분들과 함께 이 세 번째 표시를 하신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